자, 오늘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연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영어 연설 못지않게 주목이 가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두 사람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자, 홍성기 차장. 네. 누가 어디서 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여권의 대통령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당 내에도 여러 분이 계신데 예. 극구 본인이 사양해서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예.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고요. 네. 야권은 또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 교착 상황 때문에 그 원내에서 빠져나가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권 대선주자 후보 1위입니다. 1위죠. 이두 사람이 어제 그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난 겁니다. 예, 왜 만난 겁니까? 그 박원순 시장은 그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뉴욕을 방문 중이고, 예. 반기문 사무총장은 각종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사무총장 본부가 있으니까 있는데, 네. 둘이 그 약속을 잡고 어제 바로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나서 두 분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우, 뭐, 1, 2위 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뭔가 좀 관심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야당에서 항의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야당에서도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 쪽 대선주자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도 많거든요. 예. 어쨌든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 지금 그렇게 알려져서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riven by a new paradigm, Korea is seeking a creative economy, nurturing new energy industri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is a key part of this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pledges up to $100 million to the GCF, including the $50 million we are currently paying.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실력에 집중하느라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혹시 놓치시진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 국가에 필요한 얘기들을 지금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영어 연설이 두 번이 더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엔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 영어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가 4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예. 때문에 영어 언어 소통 능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70년대 하와이에서도 저 영어로 연설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73년 1월이었습니다. 예. 하와이, 그 우리나라 교포들의 하와이 이주 70주년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참석하지 못한 자리를 박근혜 현 대통령이 대신 참석해가지고 영어로 한 3분가량을 원고 없이 연설을 했습니다. 원고 없이요? 네. 예,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friendly relations growing between America and Korea. When I return home, I예, shall 뭐 report 저제나 지금이나 발음이 아주 유창하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하고자 하는 단어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런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있네요. 21살 때의 모습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금 들어보니까 한미 우호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한 연설을 했는데요. 당시 들은 전문가들을 따르면 저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중을 보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원고가 전혀 없이 연설을 했는데 대신 발음은 또박또박한데 약간 외운 티는 난다. 예.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